수차례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학원가가 불황을 맞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학원 가운데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학원의 수보다 영업을 중단한 학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대표 학원 밀집 지역 대치동에 있는 한 부동산에 찾아가 봤습니다. 작은 학원들은 의미가 안 되고요. 그런 추세고 이제 큰 학원들도 반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 추세고 줄이려고 사실 없을 거예요. 예. 이전에는 좀 많았죠.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도 불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고액과외가 학원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 교육 상담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먼저 학원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생수기 당연히까지 이제 XX 있었는데 거기 뭐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애들을 그냥 이렇게 돈적인 면으로 보는 건지 그걸 뭘 어떻게든 짜임새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것도 없어. 대신 개인 과외가 가능하냐고 묻자 시간 돼서 막 150, 200씩 들어가거든. 그럴 때는 이제 좀 한 달 정도가 아니고 좀 많이 받으겠죠. 4, 5, 6,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한 2월 한 초순까지 응?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거야. 경제 불황에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소규모 개인 고액과외가 늘고 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원의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고수입시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충면 교육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학원을 폐지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과외 업체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올해 신고된 개인과외 강사의 수가 9만 2천여 명으로 2년 전인 2010년보다 1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의 형태만 바뀔 뿐 지출하는 비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하고 상위권에 있는 그런 아이들의 엄마들은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학원의 경영난을 사교육 감소 추세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학원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이제 전체 사교육비 감소로 볼 수 있느냐는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교육 유형 중에서 학원 유형의 사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전체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 학원은 줄고 개인 고액과외는 늘면서 사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TBS 공일임입니다.